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체중은 정상이신가요? 사실 BMI라는 수치 많이 아시죠? Body Mass Index, 체질량 지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과체중인지 정상인지 또는 비만인지 또는 저체중인지를 구분합니다.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18에서 23까지가 보통 정상으로 보고 있고, 23을 넘어가면서 25까지는 과체중으로 보죠. 그 다음에 18 이하, 15부터 18 정도는 저체중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과체중과 저체중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요? 자,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체중과 과체중, 어떤 것이 더 안 좋은 것인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과체중과 저체중,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과체중보다 저체중이 더 건강에 나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허리둘레가 5cm가 늘어나면 사망 위험률 10%가 증가하고, 15cm가 늘어나면 사망 위험률 50%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살을 빼는 게 좋고 날씬하게도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서울대의대 예방의학 교실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약 1만 6천 명을 포함해서 아시아인 전체 약 114만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대규모하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9.2년간 쭉 관찰을 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저체중 그룹이요, 비만 그룹에 비해서 사망 위험도가 1.9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9배. 물론 비만 그룹은 과체중보다는 더 많은 분들입니다. BMI 지수가 25 이상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보다 저체중인 그룹 경우가 사망 위험도가 1.9배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초저체중, BMI가 15도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초저체중 경우에는 과체중보다도 사망 위험률이 자그마치 2.7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과연 왜 저체중인 분들이 더 많이 사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체중인 분들은요, 뼈가 약합니다. 골다공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골절이 잘 생기고, 골절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특히나 노년기가 돼서 어르신들은 저체중인 경우에 골절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근육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 근육량과 수명과의 관계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너무 적게 나가서 근육량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요,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체중인 분들이 대부분 다 면역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잘 걸리게 되고요, 특히나 암 환자인 경우에도요, 저체중인 분들이 면역력이 더 약하게 되면서 더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인 경우가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체중인 분들이 뇌기능이 더 약화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위험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체중인 경우가 뇌기능이 약해지고 그걸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저체중인 분들이 호흡기 기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폐질환에 더 잘 시달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이 찌면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상 체중보다 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 저체중인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더 사망 위험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보다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골고루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저체중 더 위험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적정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